그 다음에는 225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1페이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291-1인데 토지 지분 매각이죠? 토지 지분 매각인데 지목이 뭐죠? 답이죠. 그러면 이것은 답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황을 다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 지금 요 땅인데 이게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경계가 한 여기 정도쯤 돼가지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유소가 한반 정도나 이만큼 이렇게 걸쳐져서 이반 있는 데까지 합쳐서 이렇게 참고 있는 데까지 합쳐 있는 것 중에서 전부 다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주유소가 나온 곳이 아니라 주유소에서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쓰기는 주유소에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유소로 차가 들어갔다가 기름을 넣고 나가려면 이 땅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땅 지분이 경매로 나옵니다. 핵심은 이것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줄 것이냐는 얘기인데 이 농지 취득 담당자가 조금 좀 유한 사람이더라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항공사진 이렇게 보더니 여기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끔 여기가 이렇게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가서 좀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럼 같이 가보시다 하고 같이 왔는데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농사를 짓습니까? 이래 여기 뒤죠 뒤. 요 뒤는 여기 뒤 요만큼은 콘크리트가 안 쳐져 있거든요. 농사를 짓수 있으니까 저는 지분으로 산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에 앞에 이 주유소에 대해서는 못 쓰고 요 뒤쪽에 여기를 사서 농사를 지을 거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도 많이 되긴 되네요. 알았습니다. 지분으로 사셨으니까 뭐 그것도 많이 되니까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거로 된다 건물을 해결한 거예요. 네? 더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담당 다 까다로울 때는 안 해주고, 안 해주는 건데, 이제 담당자가 유효하면은, 아니요, 이쪽에 오른쪽에 여기는 맨 땅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지분을 샀으니까 농사를 질수 있으니까, 여기 그럼 농사를 꼭 짓도록 하십시오. 그 용역 계획서 여기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또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지증을 발급받고, 잔금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주유소에다 팔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잔금을 내고 주유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그래서 저는 지름을 집어넣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분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분 내가 낙찰을 받은 것을 좀 합의를 하려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여자분이 주유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나이가 한 30대 후반 되신 분이던데 제가 이렇게 낙찰받은 그 서류 보고 이렇게 등기 있는 거 지분으로 있는 거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 이게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고요 공모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고모님하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 땅이 아니고, 우리 옆에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땅을 넓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형제가 이제 상속을 같이 받았는데, 위에 땅은 고모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딸이 받은 거고, 밑에 땅은 이제 아들이 가진 건데, 형제지간에 같이 상속을 받다 보니까 자기 땅에 주유소를 진다고 지었고, 그것이 측량을 안 하고 지었는지 몰라도 그 옆에 누나네 땅에 지금 넣든다 침범을 했고, 누나의 땅을 사용해서 주유소가 쓰고 있고,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 이름을 보더니, 아이고, 고모네 딸이고, 고모하고 얘기하세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고모 전화번호 어떻나? 적어드릴게요. 그랬더니, 고모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 고모하고 얘기하라고. 자기네 주유소는 상관이 없다는 게. 저는 틀림없이 주유소가 침범을 했기 때문에, 이땅 지분을 주유소가 사야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유소가 사지를 않고 어쩐다? 저쪽으로 넘긴다고 했을 때, 뭐, 하여튼, 우리는 뭐,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고모라는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받은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럼 지분을 낙찰 받았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 여자분 말씀입니다.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나한테 전화해서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지분을 받았으면 받은 거 아니에요? 뭐, 날 보고 뭐 어떻게 하자고요? 알아서 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지분을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나보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알아서 해줘. 양쪽의 땅 주인들이 전부 다 협상하겠다는 선서 안 하고, 둘다 나몰라라고 하죠. 할수 없이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꼭 그러던데, 청구 취지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보면, 침범한 주유소 철거 해라. 항공사진에 다 나온 걸 가지고 침범한 것으로 든다? 철거해라. 철거하고 나면은 맨 땅으로 돼 있는 것으로 든다? 다 팔아서 현금으로 든다? 나누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땅의 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 땅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침범한 사람에게 건물 주인한테다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돼요 안 돼요? 준우 씨,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권리를 나는 분할해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분할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내 땅에 불법 건물이 침범해 있을 때는 다 팔아서 돈을 나누자고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어쩌다 안 팔릴 수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해서 내땅 자체로 어쩐다 원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 팔아서 어쩐다 돈으로 나누자 하는 것을 어쩐다 저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지분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욕구는 안 맞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문자를 저한테 많이 받아요. 우리 저기 뭐야, 그 제가 먼저 주에 제가 추천 물건 골라줬죠. 그럼 이런 물건 골라줬으면은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이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문자를 주는 것이 저한테 많이 오는데, 제가 분명히 오늘 지금 말씀드립니다. 철거할 수 있고, 다 팔아서 나누자는 요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송단이 된 겁니다. 송단이 되고 나니까, 주유소에서 제가 건물 철거해라, 다 팔아서 나누자 하는 것이 송단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주유소 주인이 그때가 송달받은 걸 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어떤 사람이 우리 옆에 땅을 지분으로 납찰 받아가지고 우리 주유소를 철거하라고 하고 다 팔아서 소송으로 나누자고 하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되냐? 가능한 얘기냐 하는 걸 어떤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송달 작성 청구 취지하고 이걸 다 만들어서 제출했잖아요, 법원. 건물 소유 및 토지 소유권의 침해 해갖고 그 건물이 소유를 한 사람이 우리 땅으로 든다? 승박했다는 걸, 했다는 내용을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송달 내용을 가지고 다 검토해보고, 우리가 항공사진하고, 측량한 걸 다, 측량한 건 아니지만, 항공사진하고, 감정평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든다? 다 보내놓고 봤더니, 이거는 주유소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어떤다? 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주유소 주인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법무사가 토지 지분을 다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을 받으면은 제가 이런 걸 가서 협상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몇 건을 제가 소송을 해놓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날도 제가 다른 곳에서 땅을 보고 열심히 보고 다니고 있는 도중인데 핸드폰 어떤 잘못 봤던 데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 여기 부여에 있는 어디 법무사 사무실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끼리 얘긴데 사장님이 사신 그땅 지분으로 낙찰 받으신 거돈 조금 좀 벌자 이런 목적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그러면 나한테다가 사건 번호를 얘기해 주거나 아 주유소구나. 이게 주유소를 철거해 주고 내가 몇 번을 갔을 때안 산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감정가에다 한두 배는 달라고 그래도 돈이 되겠구나 하는 걸 내가 알수 있었을 텐데 그냥 만 보고 있는데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얘기하고 지분으로 낙찰 받은 거 얼마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사건인지 모르고 무심코 아니 뭐 그거야 뭐 감정가에다가 한200더 주시면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법무사가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아, 그 정말이죠. 뭐, 그 정도 받으면 됐죠. 뭐, 라고 하니까 했더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한 20분 있다 전화가 왔어. 금방 계약을 하자고. 내가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갖고, 내이 자황리가 주유소라는 걸 잊어먹고,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걸 내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법무사 누구누구인데 단박에 계약을 해줘서 오늘 하자 말고 내일 하자고 그랬으니까 내일 몇 시쯤에 서류를 이걸 띄워가지고 가서 받고 가격은 감정가에다가 200만 원더 받기로 했으니까 그거 받아갖고 오면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고 교수님 시키는 대로 학교 열고 나중에 집에 와서 그냥 사건 번호 봤더니 주인이었더라고. 근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른 건물이 우리가 낙찰 받는 거에 침범이 돼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혹시 그런 것을 낙찰 받았을 때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한다?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근데, 자, 그렇죠? 제가 이런 강의를, 우리 정규 강의잖아요? 정규 강의를 들으라고 하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럼 우리 저기, 뭐, 그 핸드폰에서 보게끔 되면은, 교수님, 낙찰을 받았는데요. 봤더니, 옆에 땅이 이만큼 이렇게 침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한테? 문자가 와요.
그럼 처음 썼던 낙찰 받을 때부터 그 옆에 땅이 내 땅을 침범했던 걸 모르고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팔으려고 낙찰을 받았다는지. 그럼 내가 물건을 설명할 때 뭐를 듣는 거야? 나하고 말한번 붙이고 싶어서 그런 문제를 또 보낸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거를 조금 사서 감정가 정도의 양 해결해주고 팔고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투기야 투자야. 아, 농지도 마찬가지야. 농지는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될 때이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농업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농지를 사면은 이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조건 하에다가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담당자가 와서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를 확인해 보고 영농 계획서대로 된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농지증을 해줘요. 해주고 나면은 담당자는 영농 계획서대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나 짓고 있지 않나. 영농 계획서에는 콩 심는다가다가 배추 심으면 돼안 돼? 콩 심으려고 했다가 배추 심어도 되고, 배추 심는다고 했다가 무 심어도 된다는 얘기야. 무 심는다고 했다가 된다? 그 유실수 심어도 된다는 얘기야. 복권나무 무정 심어도 된다는 얘기야. 보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아니 이제 그거에 보면, 농지를 사서 심어놨다. 나무를 심어놓은 게 농지를 사서 나무 심어놓은 게왜 잘못한 거야? 아니, 안 심어놓으면 농사를 안 줬으니까 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이행강점이 나오니까 뭐라도 심어놓는 거니까 심어놓는 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야. 뭐가 죄가 되나 하면은 수용당할 걸 알고서는 그걸 샀다는 게 죄지,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죄 되는 것은 그러면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가 나무를 심지 않고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내가 사기친 거야? 그것도 법에 맞는 거야. 맞는 거죠. 왜 그런 거를 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느냐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문제가 되지만 내가 농사를 지려다가 농사 안 짓고 농지 전용 받아서 집 짓겠다고 그랬는데 무허가로 그냥 짓으면 그건 범죄야.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 짓는데 그게 무슨 죄냐 이거냐. 그걸 보면 죄가 되는 걸 가지고 문책을 해야지 죄가 안 되는 걸 갖고 문책을 하면 그 사람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 같이 정직하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투기꾼은 아닙니다. 네. 근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내 친구가 내 취해서 근무를 해서 여기가 수용되도록 사놓자고 해물어둔다? 그건 범죄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실은 내 친구가 그런 얘기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는 어떻게 될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기 개발이 될 테니까 여기 수용당하니까 사놓자 그러면 그건 사기야. 받아들여요. 그런 걸 내가 모르면서 어떻게 얘기하면서 이거 된다고 얘기하면 사기친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를 알아갖고 사자고 그랬으면 그건 어떤다? 범죄라 이런 얘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소식 갖고 없잖아. 그냥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된다?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가를 보고, 낙찰을 받아서 떨어진 이유를 해결해서 팔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범죄가 아니잖아.
욕설만 퍼붓는 공유자와 어떻게 협상하나요? 이것도 보면 2015 타경 9869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동 101-2에 있는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서 봤더니 여기 밑에 있는 요 집처럼 이게 보이죠, 이게? 요 담장을 쳐서 이렇게 여기를 딱 들여다봤더니 안에 있는 정원이 얼마나 잘 꾸며져 있는지 몰라. 정말 잘 꾸며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저 정원 꾸며놓은 걸 보면은 저 정원이 집 주인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 주인의 성품이 더 깔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고, 아, 이집 주인이 성품이 깔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협상을 당연히 하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창원에 있는 우리 수강생한테 먼저 추천해 줬더니 창원에 있는 여자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 여자분은 나이가 마흔인가가 막 됐는데 결혼을 안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직업이 뭐냐 했더니 바리스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매도 좀 하려고 둘다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이제 받은 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기간 지나면은 여기에 있는 주인한테다가 낙찰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전화번호만 얻는다? 저거 주고 오면은 상대편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처리하면 된다. 했더니 이 여자분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한 보름 있다가 찾아갔다가 없어갖고 바깥에다가 문에다가 전화번호를 붙여놓고 그때 전화번호를 붙여놓고 그랬는데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더니 그 여자분이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저 이거 문자 온거 보세요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문자 온걸 보여줬어 나한테 봤더니 여기 건물 주인 있죠 주인 주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한 이만큼 됐거든. 그래, 네가 그걸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어떤다? 아니, 욕설이야. 무식하네. 그러다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내가 그 여자 보고 여기 이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뛰어라 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바로 든다 소송을 해서 한 거야.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또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투기꾼한테 잘못 걸리셨군요. 이거 이분을 아마 다시 산다고 그러면은 감정가에 두세 배는 달라고 그러고 만약에 그 정도 달래는 돈을 안 준다 그러면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이거는 경매로 다팔 수밖에 없고 다 팔을 때 다시 낙찰을 받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 송달이 됐다는 걸 알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 여보세요? 이거 낙찰 받은 사람인데요. 했더니 그때 그 여자분이 전화를 받더니 그때는 저한테 어떤다 꼬리를 내리더라. 그러십니까? 제가 모르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네요. 이게 그 누구 다시 말하면 그
형편 형제들이 같이 상속을 받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시누이인가 누구가 지분으로 낙찰 같이 돼 있는 거가 있는데, 버릇 좀 고쳐주려고 내가 안 갚아줬더니 내가 내 발등 찍는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시집 올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디 제가 이곳에서 그대로 살수 있도록 한다. 그 지분은 제가 다시 살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엄청나게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싸게 어떻게 했게끔 해서 조금 싸게 넘겨주신다면 제가 어쩐다? 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감정가에 200만 원만 더 주신다면은 제가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제가 목소리만 들어도 천사 같은 분이라는 걸 언제 계약하면 좋을까요? 방변하기 전에. 목포에, 그래서 제가 목포에 그 법무사 사무실 하나 정해놓고 그 정하는 곳에다가 돈이 준비되시면은 몇월 며칠 날 서류를 뭐뭐뭐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날 서류로 가져가면서 일시불로 받는 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되는 대로 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법무사는 어디 어디를 정했으니까 그 법무사가 전화하는 대로 서류를 가져가고 몇월 며칠 날몇 시에 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십시다.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오실 거죠? 현재가 저는 바빠서 못 가고 그 낙찰 받은 누구누구를 제가 보내겠는데 그때 왜그 문자를 많이 보내셨던 분, 그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무 때나 목회 오실 때 미리 전화만 주신다면은, 제가 언제든지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은 뭐, 염려 말고 제가 전화만 해드리면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님, 목소리만 듣고도 이미 천사 같은 사람이 된걸다 알아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본문은 이렇게 그 집을 마저 다 가져야 되시는 분들은 지분으로 낙찰받아서 뺏겼을 때에 다 팔아줘 나누자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떤다? 그런 그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고. 그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협상이 아주 쉽게 되고 끝나고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우에 집이 형편없다든지 집 자체가 집 주인이 그 집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집으로 든다? 협상을 가질 생각을 안 하고 든다? 다 팔아서 돈 조금이라도 챙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든다?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집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살 돈이 없는 거죠. 집 상태만 괜찮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가서 봤을 때
거주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제가 어떻게 알았죠? 많은 술은 짜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안 나온다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돈을 얼마나 든다? 줘서 내보내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쓸만한 건물인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협상을 제일 안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시골 집인데 부모 혼자서 살았는데 진짜 아주 낡은 집이야. 제가 사실은 그한 3일 전인가 제가 서울에서 이제 출발해서 평택 들려서 화성 들려서 평택 들려서 이제 그 당진에 들렸다가 어디 갔냐면 서산에 갔거든요. 그 서산에 가서 봤더니 아주 옛날 집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고쳐놓지 않은 옛날 집인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지팡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네 몸베이 같은 거 빠른 것이 그 빨래가 그거 한 개가 두 개가 걸린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틀림없이 나이 드신 노인네 혼자 사시는 거더라. 그럼 제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저걸 샀을 때, 저 건물 주인은 제가 봐서 한만 봐도 그런다? 이 땅을 다시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분한테다가 돈을 줘서 그 건물을 내가 사야 되는데, 건물을 내가 다시 샀을 때에 제 손자가 들어와서 살기는 너무 생활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기서 살던 분은 그냥 화장실이 멀든지 뭐 불편하게 어떻게 있든지 불땐감을 나무로 떼든지 그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분은 그냥 거기서 그대로 사시는 거지만은 그분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 환경에서 어떤다? 거주하지 못한다는 분은 그집못 팔거든요. 이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저거는 추천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걸로 봤는데 저는 그 상태를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보게끔 되면 잡을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인네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를 가보면 노인네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노인네가 없다는 얘기는 요양병원에 가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식들이 거기에 계신 엄마가 부모가 그 집에 살아야지 되는데 자식들이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집을 사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되면 그 노인네를 다 다른 데다 모셔야 될 때는 또는 자기네 집에다 모셔야 될 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집을 다시 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살고 있는 그 노인네가 어디를 갔다고요? 요양병원에 갔죠? 그 집에 다시 들어올 일이 없죠? 그러면 적당을 어떻나? 안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나? 또 협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LH에서 부정한 정보를 알아내갖고 하면은 투기꾼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집을 살라고 할 때는 그 동네 이장 집에를 가서 그 집에 식구들이 어떤다? 자식이 몇 명인지, 무슨 저기 뭐야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노인네 상태가 건강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를 물어보게끔 되면은, 아, 이것은 협상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도 어쩐다? 알아야지. 투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정보가 불법적인 정보는 아니죠. 우리는 그 정보를 알아갖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보면 자 보십시오. 강아지가 있다든지 정원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다든지
바탕이 정리가 돼 있는 집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어떤다? 불쌍합니다. 또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 있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다니는 학생, 특히 고등학생, 뭐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99% 협상을 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왜냐면 학교도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몇 가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보고 협조를 해보면은 그 집에 누가 거주하고 있고, 거주하지 않는데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나 자식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고 어떻다는 거를 알게끔 되면은 금방 협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아요. 예전에도 한번 보면 그 땅과 건물이 보니까 지분으로 나왔더라고요. 지분으로 나왔는데 집이 조금 괜찮아가지고 봤더니 노인네가 거기에 이제 살고 있더라고요. 괜찮다 싶어서 예전에 한 7년 전, 8년 전인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된다?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이거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가 말도 안 하고 된다? 울기만 하는 거야. 계속해서. 말도 안 하고. 그 바깥에 나중에 말 들어봤더니 그 아들내미 하나 있는 거는 어디로 갔는지 딸내미 하나 있는 것은 소식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아들내미 하나 데리고 거기서 살았었는데 그 아들내미가 한 1년 전에 어쩐다? 감옥소 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해갖고 그 할머니가 어쩐다? 그 집에서 그냥 혼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아, 이건 낙찰 잘못 받았구나. 이거 없는 사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는, 뭐 되긴 되겠지만은, 그, 너희 내가 그거 팔은 거 가지고 돈 남은 거 어디를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딸내미 하나는 없어졌다고 그러고, 하나는 감옥소가 있다고 그러고, 그 사람 쥐어짜갖고 무슨 돈이 나오겠네. 그래서 내가 특수경매 이런 걸 낙찰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사전에, 낙찰 들어가기 전에 이장이나 옆집에 가서 그 집에 대한 것을 좀 내용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는데 먼저 번에 또 한번 그 저기 뭐그 부여의 아니 그 부여의 그 공주에 가가지고 거기 집이 하나 괜찮은 게 있는데 가서 봤더니 비어 있더라고 그리고 입구에 누구네 집 그러니까 어린이의 무슨 했듯이 무슨 누구네 집 이렇게 있는데 비어 있더라고. 그러면 될까? 집에 가서 이제 옆집에 한 50m 떨어져 있는 집인데 가서 물었더니 거기 또 할머니가 두 분인가 살고 계신 거뭐 있다가 물어보러 들어갔더니 아이고 그 시골에 저기 뭐 사람이 오니까 반갑다 얼른 들어오라 그러더니 막걸리 한잔 먹고 있다 같이 먹으라고 하더니 그 결과 경매로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 바깥에 서서 물어봤어 그 경매점 누구한테 어떻게 되겠더니 그러지 말고 들어와 들어와 그러더니 들어와 그러더니 저기 뭐 텐방으로 올려서 죽으라고 그러더니 막판 진단 먹어 그러더니 그게 말이야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래갖고 그 정말 그 3대 좋다에서부터 그 집에 대한 내용을 듣나 다 얘기해주는데 간단한 얘기 몇 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또 이제 1시간 2시간씩 얘기하는 걸안 듣고 또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시골 할머니 가서 보면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이 다 된다? 낙찰을 받기 전에, 그런 정보를 좀 알고, 아, 이거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는 것이, 알고 낙찰을 받는 것이 훨씬 좋고, 모르고 낙찰을 받았을 때, 저 그런 일이 생기면 참 난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 소송 경매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그 낙찰 받았던 것에 해결했던 실전 사례입니다. 다음번에 다시 실전 사례가 어떤 곳에 있는지 보게끔 되면 실전 사례 갖고 다시 또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셔서 고생했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